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아까 잠깐 이제 축구 경기 본다고 그 축구 보고 와서 이제 방송을 켰는데, 네, 뭐, 볼리비아는 이제 24년 전에 우리가 미국 월드컵 본선 때 이제 같은 조에 있었던 나라죠. 그때도 0대0으로 비겼죠. 이번에도 0대0으로 비기고, 좀 이길 법한 나라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볼리비아 같은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월드컵에 꾸준히 나오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꾸준히 나가지만 지금 볼리비아 입장은요, 이번에 그 오스트리아 전지훈련 우리 한 전지훈련 하는 데까지 그냥 한번 체험학습하러 온 나라예요. 체험학습하러 왔다가 이제 가는 건데 2002년에 스코틀랜드가 그래서 우리나라로 체험학습 왔었죠. 우리나라는 못 왔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나라도 있어요. 월드컵 본선 상대국들의 그 모의고사 상대로 뭐 그런 평가전 하는 나라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본선에서 붙을 팀끼리는 사실 공개 경기를 잘안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공개 경기로 이제 세네갈하고는 한판 붙을 건데 아마 이제 그 경기는 아마 중계가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방송 안 틀었던 이유는 중계권이 없었잖아요. 그 경기가 감스팀이 해설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저도 그냥 그 아까 야구 본 다음에 잠깐 그냥 경기 끄고 봤는 그 방송 끄고 봤었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뭐 볼리비아하고 거기에다 지금 오스트리아 현지 시각으로 아침에 붙은 거잖아요. 아침에 선수들이 컨디션이 제대로 됐을까? 일단 그것도 좀 약간 문제였던 것 같고. 그냥 되게 그냥 정말 편하게 내려놓고 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평가전이었어요. 아주 못한 건 아닌데 아주 잘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고요. 네, 채팅방 오신 분들 어서 오세요. 오신 분들 업 버튼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러시아 월드컵이 열리는데,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그 지태 지리지 그 지리 인문지리 이야기 컨텐츠는 이번에 한번 이제 러시아 지리 얘기를 한번 좀 꺼내보려고 해요. 그막 실크로드 얘기 막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거 얘기하고는 조금 별개고요. 그리고 오늘은 뭐 러시아의 뭐 전체적인 지리라기보다는 특히 이제 월드컵 개최하는 도시가 어디 어딘지 뭐 이런 거 약간 컨셉으로 가는 거예요. 월드컵이니까. 그리고 이제 자 아무래도 이제 그 아프리카 TV 그 이제 오피셜 스포츠 BJ가 된 만큼 이제 월드컵 경기 중계를 하다 보니까 아마 월드컵 기간에는 그 교육 방송은 아마 역사 방송만 아마 할것 같긴 한데, 만약에 다행스럽게도 화요일 밤 수요일 새벽에 대한민국 경기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일단은 조별리그에서는 대한민국 경기가 껴있지 않아요. 그 일정에는. 그래서 아마 역사 방송은 화요일 밤 수요일 새벽에 그대로 갈것 같고요. 다만, 그 편성은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떤 나라들 그 경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중계 시간에 따라서 약간 그 방송 시간대 편성은 제가 좀 그때그때 바꿀 거예요. 방송 시간대의 편성은 좀 제가 그때그때 바꿔서 하도록 할 거고요. 아니면 역사 방송을 그때만 좀 앞당겨서 할 수도 있어요. 그 본격적으로 축구 보기 전에, 축구 보기 전에 본격적으로 좀 앞당겨서 방송하고, 예. 그리고 좀뭐 경기는 경기대로 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제 방송 시간 좀 늘리고 시청자 좀 빡세게 늘리려면. 네, 그런 방법을 써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위에 이제 러시아 월드컵 공식 엠블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짧고 굵게 1부는 이제 그냥 러시아의 그냥 전반적인 지리 얘기를 할 거고, 2부는 그 월드컵 개최 도시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해볼까 해요. 자, 일단은 제가 지금 지도는 떼어놨어요. 이번에 그 지도는 그
러시아 월드컵 경기들이 열리는 도시들이에요. 좀 자세한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루도록 할게요. 자, 러시아. 현재 정식적인 국가 이름은 러시아 연방이고요. 러시아의 연방은 그러니까 소련 해체 이후 1991년 12월 25일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면적이 1712만 5407제곱킬로미터인데요. 이 1712만 제곱킬로미터가 나온 기준은 크림반도가 포함된 영토예요. 그 2014년에 그 크림공화국하고 세바스토폴 연방시가 그 러시아 영토로 들어왔죠. 우크라이나에서 독립해가지고 러시아로 들어갔어요.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었는데 그 약간 그런 외교적 분쟁이 좀 있는 도시고요. 그리고 2017년 기준 인구가 14억 3,375만 6명이었어요. 러시아 출신이 81%, 타타르족이 3.7%, 그리고 우크라이나 출신 1.4%, 마시키르인 1.1%, 추바시인 1%, 체체닌 0.8%, 그리고 기타 집계되지 않은 쪽이 11%. 2015년에 출산율이 한 가정당 1.75명이었고요. 그리고 국교는 딱히 없어요. 정치하고 종교는 분리가 돼 있고, 그 이제 그리스 정교회라고 해가지고 그 공식 집계는 41%인데 뭐 각종 뭐 언론지 설문 통계 이런 데서는 뭐 70%가 넘는다고도 하긴 해요. 사회적 영향력은 되게 큰 종교가 그 그리스 정교회예요. 그 그리스 정교회는 이제 중세 유럽 시대 때그 그리스도교 가톨릭이 그 신상 말고요. 성상.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그 성물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성모 마리아상, 요셉 성인상 뭐 이런 거 만들잖아요. 성인들의 그 형상을 만들어요. 신은 아니고 성인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성인은 그냥 어른으로서 공경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한국에도 성인은 103명이 있고 현재 복자가 124명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그분들을 어른으로 모시는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성모 마리아가 성인이거든요, 그냥. 성인 중에서 그냥 좀 약간 그 대표 성인 중한 명으로 그냥 그 존경을 받는 거지 신은 아니에요, 성모님은. 어쨌든 그런 성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가톨릭 교황이 이제 게르만족들한테 이 포교를 해야 된다. 근데 게르만족들이 좀 워낙에 무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거가 있어야 믿잖아요. 그래서 성상을 만드는 건데 그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에서 이걸 반대를 해요. 그래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이 동로마 제국에서 그 나오게 된그 종교가 바로 이제 그리스 정교회고요. 그 근데 이제 동로마 제국의 땅에는 이제 터키 이슬람 종교를 했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들어왔죠. 그래서 정작 그 땅은 이제 그 이슬람 사원이 돼버렸어요. 성소피아 성당은. 근데 그렇고, 그리고 이제 무신론자들이 38%가 있고 이슬람 신자도 한 7%가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연방 광구가 8개가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휘하에 예하에 자치공화국, 이 크림공화국을 포함해서 22개가 있어요. 크림도 자치공화국이에요. 그리고 46개 주, 그 지방은 9개 지방, 그 연방시가 3개가 있고 자치구가 4개가 있어요. 자치주가 하나가 있고. 그렇구요. 근데 민주주의 지수는 별로 높진 않아요. 169개국 중에 135위밖에 안 돼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조선과는 조선하고는 1884년, 우리나라하고는 1884년에 이제 러시아 제국 제정시대 때 처음으로 수교를 해요. 대한제국하고 러시아 제국하고 처음에 이렇게 수교를 하는데 당연히 그 통상조약은 불평등 조약을 맺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그 간섭에서 철수를 해요.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외교권이 박탈돼서 러시아하고의 외교가 11년 만에 중단이 되죠. 11년 만에 중단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광복한 이후 이제 그때는 소련이잖아요. 소련이어가지고 이제 북한 그 북한을 정식 정부로 인정을 지금 하려는 분위기잖아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래서 그 뭐냐 러시아 연방은 소련 시절의 외교관계를 계승한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1948년 북한 정부가 세워지면서부터 이 소련하고 관계 맺었고 우리나라는요 1990년 소련하고 외교를 했지만 그 소련이 해체가 됐죠. 그리고 소련은 1945년에 유엔을 가입했기 때문에 그대로 승계를 해서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까지 그대로 넘겨받았어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으면요, 최대 60일까지는 비자 없이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월드컵을 보러 러시아를 가요. 그러면 만약에 한 월드컵 개막 한 2, 3일 전에 가서 몸 풀고 이제 월드컵 투어를 시작해. 그래서 이제 그 월드컵 끝나고 또 이제 좀 관광 좀 하다가 귀국해요. 근데 이제 월드컵은 보통 한달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을 보러 러시아를 갈 거야 하면요. 여권만 있으면 돼요. 비자 발급 필요 없어요. 그냥 갔다 올수 있어요. 무비자로 60일, 최대 60일까지 입국할 수 있어요. 네. 그렇고, 그, 블라디보스토크나 핫산, 이런 데는, 현재까지는 북한의 국경 도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치안 유의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판문점 선언은 했지만,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도 해야 되고, 아직 그, 공식적으로 그, 한국전쟁 종결 선언을 안 했잖아요. 예. 네. 그리고, 그,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데는 여행 유의 지역이고요. 그리고 체첸, 다게스탄, 북오세티아 공화국. 그러니까 다 공화국이에요. 그 자치 공화국, 체첸 이런 데도. 뭐 카바르디노 발카리아, 인구세티아, 카라차에보 체르케시아. 왜 어려워 발음이? 아디게야 이런 데들은요 철수 권고 지역이에요. 철수 권고 지역이면 웬만하면 여행하지 말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동유럽, 북유럽, 북아시아를 총 걸치는 이제 유럽 연합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고요. 국명의 유래는 슬라브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산 땅을 가리키는 단어가 루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러시아, 중세 그리스어로 루스를 가르치는 명칭을 러시아에서 유래를 한 거에 러시아예요. 현재 전 세계에서 국토 면적이 가장 넓은 나라고요.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대륙 아니면 오세아니아 대륙, 남극 대륙 전체보다 넓은 나라예요. 남미보다는 좀 좁아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영토 제일 서쪽인 칼리닌그라드가 이제 뭐 월드컵 개최 도시 중 하나죠. 그리고 제일 동쪽에 있는 저기 알래스카 베링해협 쪽에 그
접경하는 초코트카라는 도시까지 무려 표준시가 11개가 있어요. 그래서 수송은 도로보다는 항공이나 철도 위주예요. 특히 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있죠. 이제 우리가 그 아시안 하이웨이 이런 거 만들면 이제 고속도로도 뚫겠지만요. 그리고 국토 면적 중에 경작지가 전 세계 4위. 무려 123만 7294제곱킬로미터예요, 경작지가. 그리고 천연자원도 천연가스가 세계에서 제일 많고요. 석유 매장량 8위, 석탄 매장량 2위예요. 그래서 그 러시아는 재정적으로 돈 벌어먹는 수단이 천연자원 수출이에요. 그래서 접경국가는 당연히 많고요. 1945년 유엔 창설 원년 회원국. 그리고 징병제라서 상비군 병력이 무려 84만 명이에요. 우리나라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상비군 병력이 65만 명이었거든요. 이 65만 명이라 함은 이제 현역 병사 더하기 예비군을 합해서 65만 명이었고, 아마 지금도 예비군 합하면 한 60만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그리고 핵무기 보유량이 1위예요. 그리고 그 유인 우주선이 있고 우주 도킹과 관련해서 미국과 함께 자력을 할수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GDP 한 12위라고 해요. 자, 그리고 쭉 내릴게요. 지리 얘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자, 영토. 영토가 무려 170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어요. 한반도 기준으로 무려 77.6배나 되고요. 캐나다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나라가 캐나다인데, 캐나다 면적이 997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엄청난 차이죠. 자, 인도는 국토 면적이 350만 제곱킬로미터도 안 돼요. 인도는 근데 인구가 많죠. 근데 인도는요, 러시아 제국 시기에는 영토가 더 넓었어요. 왜냐면 일단은 동쪽으로는요, 알래스카가 러시아 땅이었어요. 근데 19세기 말에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넘겼어요.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넘기고,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는요, 러시아가 그 서쪽으로는 독일하고 접경하고 있었어요. 러시아가 서쪽으로 얼마나 넓었냐면 폴란드를 독일하고 분할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퀴리 부인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의 국적은 러시아예요. 태어났을 때 러시아 국적을 갖고 태어났다가 폴란드 출신이지만 근데 이제 결국 러시아의 공립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파리의 대학에 갔어요. 파리 대학에 갔는데 이제 파리의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까지 하면서 이제 프랑스 국적으로 거기서 눌러 살게 되죠. 근데 이제 제1차 세계대전 도중에 이제 러시아가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서 독일과의 전쟁을 중단을 하고 그 폴란드 쪽 이쪽 영토를 다 뺏겨요. 그래서 원래는 독일한테 뺏겼는데 그 상태에서 전쟁을 중단을 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뭐 파리 강화회의 이런 게 열렸을 때그 땅을 그 되찾을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폴란드는 그때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엄청난 영토가 그 넓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역대 세 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졌었어요. 그더 넓었던 국가 2위는 이제 징기스칸 시절의 몽골, 응? 몽골 제국. 그리고 제일 넓었던 나라는 이제 대영제국. 대영제국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죠. 그 정말 전 세계에 식민지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랬고요.
그좀 기후적 특성 문제 때문에 도로 기반 시설이 좀안 좋은 나라 중 하나예요. 일단은 그 길도 구불구불하고 복잡하고 그 겨울에 길이 얼었다가 그 녹을 때 물이 땅으로 스며들고 길이 다 망가져요. 거기에다 이제 고대 사람들은 겨울에 만약에 강이 얼었어. 그래? 그럼 썰매 타고 가야지, 썰매 타. 썰매 타고 다니니까 굳이 도로가 필요 없어, 눈길. 응? 눈 오면 스키 타. 굳이 도로가 필요하지 않았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요, 그 동부전선 진격 속도가 느려진 이유가 이 도로가 안 좋았기 때문이었어요. 더구나 이제 겨울이 오고.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겨울에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러시아에 차를 수출할 경우는요, 도로 상황, 혹한 이런 거다 대비해가지고 특수 재질로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그 시골에 막 그런 비 와서 질퍽질퍽한 비포장길 이런 거 정도가 러시아에서 흔히 그 일반적인 국도급이에요. 그래서 뭐냐, 1812년에 나폴레옹 1세가 그 러시아로 그 원정을 갔을 때도 처음에 위풍당당하게, 그때 나폴레옹은 심지어 병력만 해도 한 70만 명이 갔어요. 70만 명이 끌고 모스크바까지 갔다가 그 도로 사정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모스크바까지만 가고 끝났고. 근데 러시아가 근데 문제는 청야 전술을 펼치는 바람에 그 모스크바 일대를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겨울이 와버려요. 그래서 결국 나폴레옹은 후퇴했어요. 그렇고요. 그 보통 이제 유럽 대륙하고 아시아 대륙을 나누는 기준은 러시아는 우랄 산맥이에요. 이번에 지금 이거 러시아 월드컵 개최 지도가 여기에 있지만, 그 여기에 있는 11개의 도시 중에요, 이 예카테린부르크만 우랄 산맥 동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 예카테리나 2세 황제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예요. 1세 아니에요. 1세도 있는데, 1세는 그 표트르 1세의 그 부인이에요. 그렇고요. 예카테리나 2세의 황제가 좀 유명한 황제였죠. 그래서 그 이제 러시아 영토 중에 유럽 대륙은 전체 면적의 25%밖에 안 돼요. 나머진 거의 대부분 시베리아예요. 근데 이 서쪽, 이 유럽 대륙 쪽이 러시아의 대도시 대부분 다 있어요. 전체 인구의 77%가 여기 있고. 그렇구요. 유럽 대륙에서 제일 높은 산악지형인 엘브루스 산이 러시아 서남쪽에 걸쳐 있어요. 그렇고, 러시아의 행정구역으로는 일단은 중앙연방광구가 있고, 볼가강 유역에 볼가 연방광구가 있고, 그리고 시베리아 쪽에 시베리아 연방광구가 있고, 남부 연방광구, 소치 쪽이겠죠? 북서 연방광구, 그리고 우랄 산맥 유역의 우랄 연방광구, 카프카스 연방광구,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쪽에 극동 연방광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흔히 러시아에 대하면, 겨울에 겁나게 추운 나라구나. 그렇게 알고 있지만요. 러시아 남부 지역은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안 추워요. 러시아의 남쪽 영토가 저기 흑해까지 걸쳐 있거든요. 2014년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소치라는 도시는요, 2월에 평균 기온이 영상 8.3도예요. 아열대 기후예요, 이 소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따뜻한 지역이 제주도잖아요. 제주도보다도 따뜻한 동네예요, 소치가. 그런 데서 동계올림픽을 했었어요. 그리고 모스크바는 서울보단 추운데, 한 우리나라의 그 백두대간? 백두대간 쪽하고 약간 온도가 비슷해요, 모스크바는. 그 우리나라의 그 백두대간 지역 쪽하고 약간 기온이 비슷해. 백두대간에 뭐 대관령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한계령. 그래서 1, 2월에 평균 기온이 영상 7.5도래요. 그리고 시베리아 지역도요, 아무래도 그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지나가는 쪽이 그 아무래도 역세권이니까, 그 시베리아 영토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쪽에 모여서 살아요. 그쪽은 별로 안 추우니까 철도가 놓아진 거예요. 네, 채팅방 오신 분도 어서 오시고요. 자, 업 버튼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대신에 러시아가 전체적으로 겨울이 긴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제가 방금 얘기했어요. 예카테린부르크는 우라산맥 동쪽이에요. 아, 그거, 그, 극동 지역 경기는 이게 한달 동안 짧고 굵게 일정을 소화하기에는, 만약에 그 동네로 경기가 걸리는 그 나라들은 완전히 그 시차 적응 때문에 죽어나는 나라들이거든요. 시차 문제 때문에 아마 경기가 죽어날 거예요. 시차만 해도 한 표준시만 해도 11개인데. 시차 문제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는 아무래도 대륙성 기후다 보니까 진짜 여름에는 더워요. 2010년 7월에요, 그 우타라는 동네에서요, 섭씨 45.4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오미야콘이라는 동네에서 영하 71.2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농사를 지을만한 땅도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보통 춥다고 하는 동네들은요, 대부분이 시베리아 중에서도 북쪽 땅들이에요. 그 시베리아의 북쪽이나 약간 그 동쪽에 그 알래스카 쪽에 그 약간 가까운 땅들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면 좀 약간 추워요. 많이 추워요. 야쿠츠크가 1월 평균 영하 40도고요. 네, 오신 분도 어서 오세요. 그리고 베르호얀스크가 영하 45.9도가 평균이고요. 오이마코니 영하 51.3도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러시아는요, 보통 그 저기 남쪽에 소치 이런 데 빼면요, 그냥 9월 말부터 5월까지는 그냥 겨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러시아는 겨울이에요. 아, 겨울에서 이제 약간 봄으로 넘어가는, 여름이 짧아요, 러시아는. 아, 축구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지금 제가 컨텐츠를 진행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따가 1시 반 4시 40분 그쯤에 다저스 경기를 넘어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지리는 이래요. 예, 러시아의 지리는 그냥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엄청나게 추운 나라에서 충분히, 근데 여름에 월드컵을 할 만한 도시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다음 주면 러시아에서 그 월드컵이 열게 되죠. 백야 지역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러시아가 아무래도 북극하고 가까운 그 북극해 연안의 그 영토도 있잖아요. 제일 추운 지역. 북극해 쪽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데는 거의 1년 내내 겨울이라 보시면 되고, 근데 거기도 분명히 낮과 밤은 존재해요. 지구는 도니까. 지구는 꾸준히 돌잖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애매한 게 23.5도 그 기울어서 돌다 보니까 분명 낮과 밤은 있어요. 그 북극 지역에도. 북극 지역에도 낮과 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뭐 오로라가 뜨고 뭐 그러겠죠. 자, 그러면 그 러시아의 그런 기본적인 지리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제가 다음 녹화 동영상에서 러시아 월드컵을 개최하는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볼게요.